그다음에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와서 이제 여섯 개 이제 많진 않는데 뭐 묘지 문제, 확인 설명서, 주택 상가, 경매 매수 신청 대리 그러면 다 끝날 정도입니다. 먼저 이제 56페이지에서 이제 기본, 기본의 여덟 개, 세부의 바로 네 개 하다 요건 꼭 나옵니다. 내지는 어디 있고, 감지기 어디 있고, 그다음에 입지 조건의 다섯 개 요런 걸 자꾸 냅니다. 안에 있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까지도 조금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저 대상 권리를 이런 것만 냈는데 지금은 약간 오른쪽까지 냅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기본, 기본이니까 안 물어봐. 대상 권리를 2번, 3번입니다. 그다음에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치 딱 이렇게 말이 됩니다. 순서적으로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먼저 대상 물건의 표시에서는 대장이나 그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것들을 떼서 보면은 나오는 것들입니다. 소재 면적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소재지 건축 연도. 특히 이제 1번처럼 내진 설계, 내진 능력. 근데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입니다. 비주거용도 당연히 건물이 있으니까 정말 지진 나면 큰일 날것 쪽입니다. 2개. 뭐 주거용만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권리관계는 갑구, 을구입니다. 이런 것들은 뻔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법,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기재해라.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조례. 저거 이제 건폐율, 용적률은 시군의 조례. 그리고 나머지 이제 토지용계 확인서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입지 조건 꼭 보실까? 입지 도로, 대중교통 이것도 자꾸 내고 있습니다. 주차장, 교육하고 판매 의료시설. 그러니까 주거용에는 요 다섯 개 모두 있고요. 근데 비주거용에는 3번까지 주차장까지 있고 뭐 학원 오실 때 주차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음식점도 주차장 있고 여기입니다. 근데 토지는 1번, 2번. 대중교통까지만 있겠죠. 뭔 주차장입니다. 건물도 없는데. 그입니다. 임목은 한 개도 없고 점점 줄어드네. 다섯 개가 세 개 됐다가 두 개 됐다가 요거 꼭 눈여겨보시고요. 여기입니다. 뭐 있니 없니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관리, 경비실 있다 없다. 근데 주거용, 비주거용에까지는 있는데 토지부터는 없어. 그입니다. 비선호. 오려 같은 비씨가 없습니다. 비선호 시설은 먼저 주거용에 있고 토지에 있고 여기입니다. 근데 비주거용에는 없어요. 여기입니다. 없어. 여기입니다. 거치는 다 거치하고. 근데 조심하실 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일까요? 후에 거래 예정 금액일까요? 후 그러면 예정 그럼 말이 안 되죠. 여기입니다. 그렇죠. 전. 오자마자 이맛박에다가 설명하니까 전에 거래 예정금을 적는다. 여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견 가격계입니다. 그다음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니까 재산세, 양도소득세 설명 안 해요. 이렇게 취득세하고 퍼센트입니다.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입니다. 농어촌 살려보자, 지방교육, 지방에다 좀 학교 좀 짓자. 그러면서 이제 0.1, 0.2 같은 거 보태서 네, 이럴 겁니다. 아예 4%는 0.6 다 내고 둘을 다 합치면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까. 건폐율, 용적률은 맨날 됩니다. 뭐 또 주택법 그런 것도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아니요 거기는 1종, 2종 이렇게만 나오지 뭐 50%, 5용용 이런 거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군의 조례. 구두 가면 안 됩니다. 시군의 조례입니다. 시군의 조례 맨날 내. 그 다음 이제 시군.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괴구역 도시군 관리계획은 토지용계 확인서로 아닙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하여 이거 의외로 거의 안 내봤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가 토지 이용계 확인서 그래야 된다. 하다 1번, 2번 두 개만 조금 달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내진 설계 여부 내진 능력은 주거용 확인 설명서에만 기재하고 아닐 건데 그리고 여기는 비주거용 애드 기재합니다. 내부 외부 아래 나올 건데 시설물의 상태를 안다가 기재한다 말이 안 되죠. 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에다가 대상 물건의 표시에다가 기재해요. 5개입니다. 첫 번째 대상 권리를 할 때 대상이었습니다. 3번 꼭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부 보실까요. 안에 있다 들어가게 생겼다 실내 합니다.
입니다. 실내, 벽면, 환경 입니다. 정말 세부적으로 안이 있으니까 자료 요구에 실내 합니다. 자료 주세요. 이럴 겁니다. 먼저 실제 권리관계는 아까 그냥 권리관계는 등기상 증명서고요. 이건 저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 상가건물, 임차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매도인이 알려준 사항을 물어보고 직접 조사가 아니라 알려준 사항들을 기재하라. 그 다음 이제 내부 외부도 여기도 자주 나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바. 그 다음에 주거용에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여기는 단독 그런 거 보니까 단독 주택만 생각납니다. 여기는 아파트는 기재하지 않고 그리고 주거용에만 나온대요. 주거용에만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거용에는 비상벨, 소화전 이런 거 나온대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열 공급, 승강기나 배수 그입니다. 정말 토지에는 안 나와. 저 토지는 실제만 실제한데 이모 공장재단도 안 나와. 입니다. 벽면, 도배, 상태. 그리고 벽면은 깨졌냐. 그런 거 봅니다. 누수. 도배가 깨끗함. 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비주공에는 도배도 없더라. 벽면은 있는데. 입니다. 그리고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없어. 입니다. 그물이 없잖아. 입니다. 환경 좋고요. 요거 이제 주거용에만 나와. 주거용에만. 입니다. 환경 조건 1조, 소음 진도. 그리고 거기 문제에서 환경 조건은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아니요. 주거용에만. 정말 주거용에만 나옵니다. 주거용에만 환경이 필요하지 비주거용에 뭔 환경입니다. 김밥집에서 볕이 풍부하면 이빨도 안 들어가 그러면서 봤습니다. 필요 없어 그런다고 했습니다. 환경 조건 없대 입니다. 비주거용 비선호 없대 환경 조건 없대 하나씩 없어갖고 13개가 11개 돼 지금 막 비교 문제를 막 낸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번 해볼까요?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대상 물건의 표시 안에다가 기재한다고요? 단독경보용? 아니요. 내부, 외부. 입니다. 안에 있잖아. 안에. 입니다. 아까 이제 내진하고 달러. 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볼까요?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주거용, 비주거용 확인설명서. 비주거용 확인설명서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거기 소화전이라니까 비상벨이 아니라 여기는 소화전하고 비상벨입니다. 그래서 안 한다. 비주거용에는 없어. 그리고 아파트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아파트는 있어. 중공검사할 때 비상벨, 저기 이제 감지기 없으면 아예 중공 안 떨어져요. 이러니까 세지 말어. 아파트 다 있어. 연립 이런 데가 있는지 봐봐.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13번째 이렇게 보수만. 기본에도 없고 세부에도 없고 얘는 친구가 없고 그입니다. 혼자 왕따고 13번째 중개보수하고 실비의 금액입니다. 중개할 때도 이제 혼자 왕따 되면 중개 못해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거래 완성되기 전에 금액일까요? 후에 금액일까요? 전. 다 전이다. 전. 그리고 무슨 금액으로 보수를 기재할까요? 꼭 거래 그죠? 예전 금액. 꼭 거래 금액 같습니다. 예전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보수 지급 시기를 뭐 해야 된다? 기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때 받을 거냐고 잔금 치를 때 받을 거냐고 이게 자꾸 이제 중개의뢰인한테 불만 좀 쌓이니까 언제 받을 거예요? 중개 보수 꼭 지급 시기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안 쓰면 업무 정지 당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법으로 지상권이 성립되는 거. 저당권 설정인데 자 먼저 토지 위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됐을까요? 건축 후에 설정됐을까요? 거기에 따라 달라.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요건 뒤에 읽어보시면 저 앞에가 생각 안 나버립니다. 건축 후에다가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다. 건물 계속 있었다. 그러면 뭐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할까 안 할까요? 건축 후 한다. 그렇죠. 있었잖아요. 있는 건물은 계속 있어. 왜 멀쩡한 뭐 철거시키니? 그입니다. 경과하면 30년 이상도 가는데 성립 5. 근데 토지에다가 먼저 저당권 설정하고 그리고 건축 후. 건축 후에 저당권 실행으로 나중에 토지 소유권자, 건물 소유권자 달라졌다. 이러면 법정사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입니다. 애초부터 건물 없었다. 법정사건도 없다. 그입니다. 있었어? 계속 있어. 없었어? 뭐 없어? 더져야 안 되면 그렇게 해.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여기는 1번 저당권 설정할 때는 토지 위에 1번 저당권 설정했었고 두 번째가 건물 건축이래요. 근데 1번이 아니라 2번이래요. 여기입니다. 근데 2번이 실행됐대요. 계속 2번만 볼래? 그입니다. 왜냐면 말소 기준 권리 누구요? 1번 타자. 그입니다. 다 죽어. 아래 다 죽어. 그리고 1번도 돈 받고 나가. 그러면 이렇게 토지 소유권자, 건물 소유권자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어차 안 한다. 그입니다. 2번만 놓고 보지 마라. 여기는 건물이 있었지만 1번 설정할 때가 없었잖아. 그놈부터 다 빗자루가 1번이니까 성립하지 않아. 그입니다. 이미 봤잖아. 저당권 설정된 거. 그입니다.
그리고 믿음기 건물은 1번처럼 경매 안 된 거고요. 믿음기 무허가 건물도 법정 사건을 성립한다는 한다. 187조가 있다. 건물 건축으로 소유권 줬다. 그입니다. 당장 돈 내라고 안 할게. 그입니다. 근데 2번처럼 매매 후에도 계속 믿음기입니다. 그리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권자, 건물 소유권자 이렇게 달라지면 법정 사건 성립한다는다. 안 한다. 매매 후에도 등기 안 할래. 그입니다. 그래도 보호해주면 누가 등기하겠니? 그입니다. 괘씸죄 딱 걸렸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조당. 그냥 법정지상권 성립된 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후 이미 있었고. 그입니다. 조건 다 맞았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권,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졌다. 여기는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는 한다. 한다. 한다가 맞습니다. 한다. 성립했던 거니까. 그런데 2번처럼 토지하고 건물다가 다 저당권 설정하고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권자 맨날 달라진대. 그 소리 합니다. 그러면 법정 사고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동저당 안 한다. 그입니다. 안 한다. 토지나 건물이나 다 저당권 설정해갖고 아무것도 건축주한테 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익관계인데 그냥 여기는 토지가 구분 소유적인 공익관계래요. A땅, B땅 명백한 경계가 있대요. 상호명의신 다 서로서로 명의를 맡겼다. 서로서로 다 등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건물이 공유관계다. 그입니다. 토지가 아니라 법정사건 성립한다는 한다. 한다. 요건 한다. 한다가 맞습니다. 한다. 한다가 맞습니다. 건물이 공유관계 한다. 한다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래처럼 그냥 공유인 토지에다가 입니다. 경계도 없습니다. 그냥 공유인 토지. 거기다가 건물을 건축해 있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졌고 그냥 공유관계 네 땅 내 땅 없는 거 그입니다. 그다음에 애초부터 원인 무효로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졌다. 환지 처분으로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졌다. 요거는 법정 사고 성립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다 그입니다. 안 한다라고 저기 구분 소유적하고 조금만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저 아래 공유까지 심하게 나온 적은 거의 우리 법령도 없는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알아볼까요? 토지와 건물 매매 후 그랬습니다. 경매된 경우에 믿음기 건물도 법정 사고 인정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무 가서 그런 소리 할래? 그입니다. 안 돼. 그냥 매매 말고 믿음기 건물 이러면 괜찮습니다. 무허 건물도. 네, 매매 후에는 안 돼. 아직도 등기 안 했니? 이럴 겁니다. 그리고 자, 2번 볼까요? 여기서는 2번만 볼 게 아니라 토지자가 1번 저당권 설정하고 건축 후 그리고 2번 저당권 설정하고 근데 그 2번이 실행된 경우에 법정사고 인정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2번만 놓고 보지 말어. 몇 번 봐야 돼요? 1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2번 저당권이 1번을 승계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넌 네가 2번이 아니여. 네가 1번이나 다름없어.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와 건물에 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여기서 만약에 법정지상권 성립하면 무조건 건물을 때려 부숴요. 철거하고 신축을 하면은 법정지상권 인정된다고요? 안 된다. 그입니다. 토지와 건물 공동저당 안 돼. 누구한테 뭐 줄 게 없잖아. 그입니다. 토지에도 국민은행 그리고 건물에는 우리은행 이러면 토지 소유권자 갑은 누구한테 뭐 주니? 그입니다. 다 빼먹었잖아. 토지도 빼먹고 건물도 빼먹고 다 빼먹었는데 또 주면 뭐 나라고 했습니까? 이럴 겁니다. 안 돼. 뭐 로또입니까?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토지가 그냥 공유관계라 구분 소유적인 공유관계 지땅에다가 직업물 지을 수 있고 구분 건물 여기는 구분 소유적인 공유관계라면 법정사고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인정된다. 인정된다. 여기는 그대로 건물 건축한 사람한테 건물 건축한 사람한테 그대로 법정 사건을 뭐요? 줘요입니다. 줘요. 그죠? 거기다 이제 건물 지은 사람한테 법정 사건 그대로 준다. 그대로 준다. 구분돼 있는 땅에다가 자기 건물 지은 거니까 여기는 문제 없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정말 우리 문제가 10, 30, 그다음 100. 여러분 면적이 꼭 나옵니다. 근데 꼭 점유 면적에서 그냥 답이 나오고 말 정도로 자 간단하게 나오니까 먼저 개인 묘지는 점유 면적이 10일까요? 그래서 막 15도 나오나 합장 30일까요? 60일까요? 여기는 30 맞습니다. 올해 20 나와갖고 60 나와갖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런 숫자가 없으니까 쉬웠습니다. 여기는 30.
30입니다. 개인 묘지. 그리고 절차가 얼마 이내 시장님한테 신고할까요? 허가가 뭘까? 30일. 아주 30세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아니라 신고하나니까. 그리고 얼마 이하 과태료 300. 300이었습니다. 무슨 30세트인가 봐. 정말 그럽니다. 그리고 가족묘지 등은 이제 두 개 이상이 집단적으로 들어온다. 막 들어온다. 가족묘지 등의 점유묘지 얼마? 10. 10입니다. 10. 30 그러면 안 되고. 근데 합장은 이걸 20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15. 15입니다. 조금만 줄여라. 두 개 합치는데 그입니다. 합장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초과하면 1학년 일반이요. 그입니다. 그리고 설치 면적에서 가족 묘지 100일까요? 1000일까요? 100. 100이 맞습니다. 설치 전체에 그입니다. 그리고 정조 원정은 얼마일까요? 1000. 여기다 또 만 그러면 안 돼. 만은 없어. 그입니다. 그리고 법인 묘지는 불특정 다수 10만. 근데 이하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그리고 옆에 가족묘지 등은 시장님 등한테 허가할까요? 아니면 신고할까요? 허가. 그죠? 허가. 사전에 허가. 2학년 2반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2년 전이라고 해도 교도소 갑니다. 집단적으로 들었는데 허가를 안 받고 막 설치했니? 그입니다. 그리고 기간 연장 보실까요? 공설묘지, 사설묘지는 30년일까요? 15년일까요? 30년. 이것도 15년이었다가 복잡하게 살지 맙시다. 연장은 몇 번이라고요? 한 번. 그냥 한 번에 하나요. 옛날에 정말 15년씩 세 번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60년 갔는데 한 방에 60년 갑시다. 한 방입니다. 우리가 이용할 것도 이제 한 방 이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철거 보실까? 철거 몇 년 이내입니까?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건, 그러니까 묘지 흔적 없이 없애라고 합니다. 전 국토가 묘지화 되는 거 막아야 되겠다. 이런 소리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뒤쪽에 이제 정말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배터리 다 방전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연장지 볼까요? 자연장지. 그래서 나무, 수목장, 잔디, 이런 데다가 나무, 그리고 시신을 두는 거입니다. 자연은 안 해쳐, 그입니다. 자, 먼저 개인의 자연장지는 여기는 얼마일까? 30일까요? 아니면 100일까요? 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건 이제, 면적 자체가 이제 한번 얼마? 30. 자, 30. 그 다음 제곱미터 얼마? 미만. 그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뭐 할까요? 사후에 신고할까요? 사후 신고. 그 다음에, 자, 가족하고 이제 자연장지는 얼마일까요? 요거 100. 요건 얼마고요? 요거, 그죠? 미만. 자, 미만 들어갑니다. 미만. 그리고 요건 뭡니까? 여기는 사전. 사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 요거 이제 사전 신고. 그 다음 이제 종중분중의 자연장지는 얼마라고요? 2천입니다. 2천. 그리고 허가받는다고 했는데 요거는 사전신고. 사전신고가 맞습니다. 사전신고. 그 다음 이제 우리 법인의 자연장지는 4만 제곱미터 이하. 4만 제곱미터 이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당히 규모가 좀 커지니까 여기 10만이네. 법인은 이제 10만입니다. 10만 이상. 법인의 자연장지는. 그리고 허가. 그 다음에 법인은 10만. 법인은 10만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상. 곡 2000. 곡 2000이었습니다. 2000이고 사전에 신고. 아주 겹경사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종교 자연장지는 여기가 4만. 그 다음에 이하. 4만 이하입니다. 4만 이하. 여기도 허가고 규모가 크니까. 그입니다. 종교는 4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종중문중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한번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둘 다 이제 허가. 종교하고 법인은 허가입니다.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4만 제곱미터 이하고. 헷갈리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설치 제한인데 먼저 자, 개인 묘지, 가족 묘지 여기는 얼마? 도로, 설로, 하차. 200, 300, 300, 500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묘지. 근데 여기는 아예 규모가 커졌네. 종종. 그 다음에 법인. 여기는 200만 떼갖고 안 되겠죠. 얼마? 조금 더 떼. 300. 200, 300, 300, 500.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호 이상의 인가가 있대요. 여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200 떼갖고 안 되겠다. 얼마? 300. 300을 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종, 문종. 규모도 커졌고 20호 이상의 인가가 있고. 500. 이건 500입니다. 200, 300, 300, 500. 자, 200, 300, 300, 500. 요걸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꼭 시험 문제 내볼 만하니까 200, 300, 300, 500. 그 다음에 형벌. 자, 허가받지 않고 가족묘지 등을 설치했다. 얼마? 2년. 자, 2년. 그리고 얼마? 2,000. 그입니다.
그리고 그냥 면적을 초과했을 뿐입니다. 금지구역도 명령 이행을 하지 않는 것도 그거 다 2년짜리고요. 그다음에 설치 면적을 그냥 초과했다. 면적만. 그다음에 철거하지 않았다. 1년 이내에. 그다음에 화장납골 안 했다. 1학년 1반. 2학년 2반하고 1학년 1반에 자체제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은 정말 딱 허가받지 않고 가족묘지를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금지구역, 뭐 상선보호구역도 이런 데 설치하고 철거 명령 등에 따르지를 않고 이런 것들은 2년 갑니다. 아주 제재가 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한번 일본에서 가족묘지 등의 점유면적은 30 아니쪽입니다. 10. 10입니다. 10. 초과할 수 없다. X. 그거는 개인묘지야. 개인묘지. 헷갈려. 그리고 이제 자 분명 2번 전속기간 15년 아니요 15년씩 3회 아니요 입니다. 30년이고 1회에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꼭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개인 가족의 자연장지는 바로 1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허가받으면 설치할 수 있다. X다계입니다. 자 100제곱미터 미만 이고 신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면 또 사후 신고고 가족이면 사전 신고고 그렇죠. 여기는 아예 엉망입니다. 세 번째 아예 엉망계입니다.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묘지는 사후신고고 가족이면 사전신고고 헷갈리니까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니요. 원래 이제 이게 이제 그때 예전에는 30이었다가 우리 개인에게 자연장지도 100으로 100 미만 100 미만 둘 다 개인 가족 자연장지도 100 미만 그 다음에 가족도 100 미만. 그러니까 그거 면적은 똑같은데 신고가 달라요. 사후. 개인은 사후 신고. 그 다음에 가족은 또 사전 신고. 둘 다 100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30이었다가 또 100으로 달라졌어요. 100제곱도 둘 다 미만. 아, 그럼 저희 맨 처음에요. 네. 30이 아니고 100이 맞습니다. 100. 100제곱도 미만. 그 다음에 가족도 100제곱도 미만. 그 100제곱부터 미만은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30이었다가 100이었다가 막 바꿨는데 지금 현재는 100. 100이 맞아요. 둘 다. 그렇죠. 사후. 자, 위에는 개인은 사후고 그 다음에 가족임은 사전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요 일본에서는 하여튼 100제곱부터 미만은 면적은 똑같은데 허가가 아니라 하나는 사후 하나는 사전. 아이 허가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 이상하고. 그 다음 이제 봉분의 높이가 50이 아니라 1m입니다. 1m. 그리고 봉안묘 70cm입니다. 이건 아직 안 내보고 좀 심한 70cm 그 다음에 이하 다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70cm를 초과할 수 없다. 57 그건 평분 55 그게 이제 평분이다. 평분 50cm를 넘을 수 없다. 50cm 이하 그죠? 50 있었어요. 1m하고 50입니다. 이건 평분이었습니다. 평분. 그것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심하게 안 내고 그냥 맨날 면적. 그리고 저 자연장지는 심하게 안 내봤으니까 저기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한번 간단하게만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분묘기지권은 오려 우리 민법에서도 가끔씩 나옵니다. 요건. 자 먼저 점유. 오래 가라. 얼마 동안? 20년. 평온 공인하게 점유를 해야 자, 분묘기지권 인정하고. 근데 지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지소유권자 계속 주무셨는데 없다. 계속 주무셔라. 그리고 자기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던 사람이 투기하기 없이 토지만을 처분했을 때 경매로도 처분돼서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지료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판결 전후 2년분을 연체하게 되면 분묘기지권 소멸해요. 소멸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토지에다가 합의를 해서 분묘를 설치하면 지료 OX다. 그죠? 있다. 없다. 둘 다. 합의를 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OX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 점유는 아예 없고 매도내면은 있고 이제 네 땅 아니잖아. 그럼 내야지. 이렇게 판례가 2015년에 나오면서 여기는 내라. 그런데 합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게입니다. 합의하기 나름 게입니다. 뭐 우리 친한 사이에 뭐 지료냐 우리 안 친하면 지료는 내야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합의하기 나름이랄 겁니다. 그럼 토지소유권자 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립 OX 이제 여기가 중요할 건데 공지도 인정된다. 그리고 분묘기지권 범위 내면은 일부가 분묘기지권 내면
자, 내면 일부가 인정하는 거, 세 개가 성립했다, 두 개 인정하는 거 가능합니다. 일시적인 멸실도 분묘기지권은 유지가 되어 소멸되어 유지가 됩니다. 유지. 그리고 3번부터 잘 볼까요? 사성, 합장, 쌍분, 가묘는, 가묘도 내봤습니다.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니다. 그리고 봉지사의 권리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전속할까요? 종선. 시험 문제 나왔다. 근데 종중이 계속 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누굴까요? 종중. 뒤에 건 아직 안 내봤다. 우리 뒤에 게 중요한데. 그리고 종종이 종종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했을 때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아니면 얻지 않아도 될까요? 동의를 얻어야가 맞습니다.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된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에 이제 한번 문제 보실까요? 종종이 선제 분묘를 관리, 종중이 관리를 해왔다면 봉지에서 할 수 있는 권리는 종손에게 귀속한다고. 종중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게입니다. 말장대로 종중이 갈 건데, 게입니다. 그리고 자, 2번, 저기 아까 5번이다. 종중원이 총유물인 임야에다가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종중의 결의는 필요 없다. 필요 있다. 게입니다. 총의 지분이니? 이겁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 게입니다. 실무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이 정말 가장 어려웠던 우리 이제 시험 문제 같은데 토지 소유권자 동의를 얻어서 저기 3번이요. 분묘를 설치한 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고요? 아니요. 그냥 분묘기죠.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그냥 무상으로 쓰는 것 같으니까 보이는데 그 매매되면 임대차 깨뜨린 것처럼 사용대차도 깨뜨릴 건데 뭔 깨져? 물건이요. 물건입니다. 다 댐벼? 이럴 겁니다. 여기는 분묘기지권 취득 아직입니다. 자, 지료 있으면 주면 되는 거고 없으면 계속 지료 안 주고 있다. 분묘기지권이다.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우리 기출문제 중에 한 2순위로 어려웠는데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포기한 의사 외에 점유까지 포기를 해야 권리가 소멸합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냥 포기한 의사면 돼요. 점유까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그냥 판례가 그래요. 게임입니다. 저한테 묻지 마라.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볼까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임야가 아직 안 내봤는데 공동주택 영지로 개발되고 있는 경우 충분한 이장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해도 분묘를 이장하지 않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아니다. 게임입니다. 아니다.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 옆에 왜 아파트가 들어서니? 게임입니다. 그죠? 나가라고 하면 되겠니?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분이 그냥 저녁마다 나타나고 네가 나 옮기라고 해서 이런다고 했습니다. 판사님의 저녁이 무서워서 그 얘기입니다. 밤이 무서워. 그 다음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뭐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주택 하나 상가 하나 꼭 전체적인 내용 내릴 겁니다. 3법부터 등장해갖고 머리끈 아프네. 그 얘기입니다. 먼저 주거용 건물의 일부 전부 이런 것도 임대받고요. 적용되고 그리고 거주용 창고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개조에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는 적용된다. 된다. 저기 옥탑방도 적용돼. 그래도 전입신고 돼. 얘기입니다. 안 돼. 그럼 옆집에서 계약서 다 쓴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정 금액 한번 볼까요? 자, 상가 건물은 이렇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입법 적용 없다. 얘기입니다. 주택은 그런 거 없지만 뭐 15, 9억 넘어가도 되는데 서울은 얼마다? 9억. 9억. 한번 금액 잘 써봐야 됩니다. 부산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왔는데 제2의 서울이라고 6억 9천. 6, 9, 54 나오고 있습니다. 6억 9천 개입니다. 뭐 계산해도 안 나와버립니다. 광역시하고 세종시도 여기 들어갔다. 안산, 김포, 용인, 광주, 파주, 화성 개입니다. 하여튼 화성이 이렇게 세 팔을 견디더니 위로 좀 올라왔네 개입니다. 여기는 얼마래요? 6, 9, 54. 5억 4천. 5억 4천. 꼭 이런 거 한번 써봐야 됩니다. 기타죠. 얼마다? 3억 7천. 입니다. 하다 9억부터 6억 9천, 5억 4천, 3억 7천. 이런 것들 꼭 한번 써봐야 됩니다. 이거 딱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 얼마니, 부산 얼마니, 막 물어볼 거요. 입니다. 실무할 때 전공을 묶고 다 소개할 거면서. 그리고 대학력은 버틴다. 전입신고. 다음날 이런 거 조심하시라. 인도. 여기 이제 인도에다가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 근데 세무서지 구청 아니다. 우선 문제가 뭐 구청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자 시장님한테 가봐봐 탁 쓰러져 계입니다. 세무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선분 이렇게 대학력만 갖추면 자 두 가지 확정일자 필요 없고 X에 그리고 일단 여기 선후를 관리하지 않고 무조건 국세보다 더 빨러 안 주면 뛰어내려 자 주택가격 얼마 2분의 1 상가도 2분의 1 2분의 1이 맞습니다. 2분의 1 그리고 이제 우선 변제는 최우선 변제 받기 어려우니까 계입니다.
최우선 변제와 우선 변제 달러 요즘 자꾸 내 그입니다. 여기다 확정일자까지 갖췄을 때 그입니다. 대항력 갖추니까 후순위 이런 소리 아마 안 된다는 겁니다. 들이대의 확정일자 그입니다. 여기는 선 선이 아니라 후만 그입니다. 선한테는 꼼짝 못합니다. 2019년이 2015년한테 먼저 그러면 말이 되겠니 그럽니다. 여기는 후순위한테만 그입니다. 날짜 있잖아 확정된 날짜 그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만 그러면 안 되고요. 등기소, 뭐 공증인 사무소 안 된다. 최근에 냈습니다. 대에. 그리고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만 됩니다. 다른 데 안 돼. 그리고 존속기간, 주택은 얼마? 욕하지 말아라. 2년. 됩니다. 상가는 1년. 그 다음에 증액, 이제 5% 똑같이 맞추려고 저러나 20분의 1도 5. 근데 상가는 얼마래요? 처음에 막 10이었다가 9였다가 이제 5. 5% 둘 다 똑같다 게임다. 그리고 묵시적 갱시 아무 소리 서로 안 하네. 갱시 된 것으로 보겄다. 주택은 얼마래요? 그냥 최종기간 그죠? 2년 또 욕하고 사러 게임다. 나가고 싶네요. 옆집에 더 싼 집 나왔네요. 3개월 게임다. 내 상가는 얼마다? 1년 하자. 갱신되면 서로 아무 소리 없이 나갔다. 얼마? 1년. 그리고 또 옆집에 싼 상가가 있네. 나가고 싶으면 나가. 3개월 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묵시적 갱신 후에는 갱신 요구 못합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갱신 요구 적극적으로 꼭 해야 됩니다. 하다 2년 상가 계약 체결했다.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지나가서 1년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주인이 딱 알고 3년째 나가 그럼 나가야 됩니다. 갱신 요구 안 하면은 기회를 아예 잃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이제 해석이 나오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뭐 2년 3년 쭉 가다가 한 5년 만에 갱신 요구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해야 됩니다. 요구를 적극 요구하라고 요구해서 10년 가라고 그럽니다. 귀찮아도 자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꼭 조심해야 됩니다. 주택은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주택은. 주택은 그냥 2년 갱신, 묵시적 갱신돼도 갱신 요구 할 수 있어요. 그건 좀 다르네. 상가는 해야 되고, 상가는 해야 되고. 주택은 묵시적 갱신됐다가 1회 한해서, 그죠? 한 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벌써 또 비교할 줄 아시네. 그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주택도 이제 3법이 들어오면서 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시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2년 갱신 요구. 그리고 그 2년 동안도 5%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2년 만에 될 것 같은데 일단 갱신 요구는 5% 2년 동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총 얼마 내에서 갱신 요구가 가능하다고요? 10년. 5년에다가 이제 10년으로 늘어났고 권리금 청구 주택은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몇 개월 전까지 권리금 받고 싶으면 상가는 통보해라. 6개월. 이것도 3개월 너무 짧았어. 그리고 몇 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요?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하면 3년. 이건 아마 민법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안날로 3년 이런 것 같습니다. 빨리 청구해. 3년 지나버리면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됩니다. 안 청구한 걸로 보겠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임으로 바꾼다. 연 10%. 그리고 기준금리 0.5에다가 연 얼마를? 3.5%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0.5니까 4%를 그랬었는데 여기 이제 앞에 연은 3.5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5를 뭐 더한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0.5 버태기 3.5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를 곱한다는 수가 여기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상가는 연 12% 그리고 기준금리에다가 바로 4.5 곱하기 배중 그리고 여기는 무슨 금액? 낮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갱신 요구에서 이제 거기 손해배상은 큰 금액. 자, 거긴 뒤에 나옵니다. 3법은. 그 다음에 임차권을 사실상 승계한다고 했을 때 이제 사실혼자하고 임차인 사망했을 때 2촌 이내 친족 2촌을 3촌 4촌으로 바꾸는지 봐라.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만 기간이 다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내죠. 그럼 이사 가려고 옆집에다가 또 계약서를 써놨으니까 얻어가도 못한다. 도와줄게. 등기해. 그러면 전출해도 돼. 근데 2번 볼까요? 임차권 등기 후 그 외 계속 임차한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 줄까요? 최우선 변제는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안 된다. 우선 변제는 되는데 최우선 변제는 안 된다. 최우선 변제는 거기다 O, X. 근데 우선 변제는 된다. 저 끝에 우선 변제 O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적용이 없다는 것처럼 법인은
원래 적용이 없는데 가로 있는 세 개의 법인은 적용된다. 일시 사용 자꾸 냅니다. 잠시 쓰는 것은 주택이 되건 상가 되건 보유지를 가치가 없으니까 가스 같은 거 사용되잖아. 휴양 목적 집을 얻는다. 적용 안 돼. 고소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개 이제 판례가 있는데 자, 1번 주택을 매도하고 임차를 했을 때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이 한 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아니다. 그죠. 다음 날. 다음 날 게임다. 주택은 다음이라고 했잖아. 게임다. 치사하게 다음이 빠져버렸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에 다음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이번에 분양회사 병으로부터 게임다. 막 분양을 받습니다. 임찬 의리. 그러니까 세입자가 의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전입신고 해놨을 거고요. 이제 요 갑이 이제 수분양자입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막 갑을 병 왔다 갔다 막 정신 없습니다. 갑에게 임대를 한 후 그리고 이제 자, 분양을 받았다면은, 자, 여기서 이제 분양을 받았다면, 근데 을이, 이제 수분양자겠죠?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여기도 다음 날에 아니죠, 게입니다. 여기는, 그죠? 한 날입니다, 한 날. 여기 이제 분양을 받는 과정입니다. 한 날에 갑은, 우리 임찬이 갑이겠네요. 갑은 대항력을 어쩐다? 취득한다. 취득한다,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회사 병으로부터 여기서 임차가 아니라 그냥 분양을 받은 을이 분양받은 그래야 되겠네요. 분양받은 을이 분양받은 을이 갑에게 임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를 하고 을이 그죠 을이 그죠 갑에게 임대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분양을 받았고 을이 근데 그때 이제 그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란 다음 날에 여기는 다음 날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날에 대항력을 취득을 한다. 여기 등기를 하는 과정이니까 등기는 그냥 그날에 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세입자는 아까 이제 저 위에는 다음 날인데 여기 등기는 그냥 등기한 날, 한 날입니다. 한 날. 분양받았을 때는 등기한 날입니다. 분양받았을 때. 근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는 다음 날에, 다음 날에, 다음 날에 매도하고 거기서 임차한 사람 다음 날 그래야 됩니다. 요 1번, 2번 두 개, 요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3번은 그냥 쉽죠. 상가건물의 보증금 차임은 9, 아니 5, 5, 5. 그 다음에, 자, 4번, 갱신요건 5년 안에서 바뀌었어. 그 다음에 권리금 받고 나가려면 3개월 바뀌었어. 입니다. 자, 10년이 아니고, 권리금 받고 나가면 6개월. 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잠시 그런 적이 있었는데, 4번 완전 바뀌었어. X. 그 다음에, 그죠. 상가, 상가. 자, 10년, 그리고 권리금, 상가는 당연히 권리금이고, 권리금 받고 나면 6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확정일자의 아파트의 동호수가 빠졌습니다. 그런 경우는 확정일자로 우선변제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확정일자는 금액만 맞으면 됩니다. 동호수 맞출 것은 전입신고요. 이런 거 판례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 있다. 동호수 빠져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효력이 있다. 있다. 그래야 됩니다. 효력이 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임차권 등기명령이 격려된 주택을 임차한 소액임차에는 근데 우선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변제는 인정된다. 최우선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최가 빠졌다. 우선변제는 인정이 된다. 하여 여기서도 이제 판례가 우리 법령에서는 심하긴 않네요. 딱 주택규정에서 나오니까 그 정도에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서 이제 요 3법 자, 3법 한번 쭉, 자, 여기 한번 그냥 주택은 그냥 우리 법령도 1차도 3법으로 그냥 쫙 내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여기 이제 12월로 가면 12월 10일부터는 2개월이지만 그건 이제 시험 끝나고 얘기고, 하다 1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고 1회에 2년 안에서 됩니다. 이것도 1회에 하나요, 이걸 빼버리고 그냥 2년으로 갱신 요구 천년만년 할 거니 1회에 하나요, 2년. 근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가에도 한 8개 있는데 요놈은 8번째 직접 거주 요놈 있으면서 9개 차임 얼마 정도 여체됐을 때 이기면 나가야 되잖아요. 갱신요구를 인정해줘야 될 거냐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상가에 있는 거하고 아예 똑같을 정도입니다. 쭉. 이제 8번에 와볼까요. 임대인이 직접 거주. 근데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들 거주. 아들 살아도 돼. 부모님이 살아도 돼. 그리고 안 살아도 비워놓기만 해도 된대요. 그입니다. 자, 2년. 거주하겠다고 하면 나가 요 소리입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임차인의 의무를 그냥 위반이 아니라 현저히
이거 상가에서 봤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그냥 사유가 아니라 중대한 어떻게든 여기서는 갱신 요구 거절을 못하게 하려고 입니다. 근데 8번이 아주 무기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 임차인은 갱신 요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형생권처럼 상가처럼 8번을 빼버려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임대인 막 들어가서 산다고 임차인을 다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막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감 청구 여기는 얼마다? 5%. 딱 2년인데 2년을 그냥 5%로 가버립니다. 조례는 막 요구받아서 낮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자, 여기서 이제 잘못했을 때 임대인입니다. 지가 안 사러 다시 세를 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큰 금액, 여기 이제 큰 금액 나옵니다. 저기 큰 금액에다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적은 금액 말고 큰 금액. 세 개 중에서 큰 금액이다. 우리 약간 계산도 해봤습니다. 차임이 있었다. 3개월 분. 근데 가로처럼 보증금이 있었다. 그 보증금도 환산합니다. 3억이다 그러면 4% 곱하고 다시 나누기 12하고 그럼 차임이 나와. 3천이면 100만 원 나오고 자 거기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인이 3자한테 다시 임대해서 얻은 올차임, 맞아 환산 올차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갱신 거주 당시에 그러니까 3억에 살고 있었는데 내쫓고 4억으로 전세 놓고 이런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임대에서 얻은 월 환산 바로 환산 월차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갱신 거주 당시에 환산 월차임. 그 차액입니다. 그거 몇 년분이다? 2년분이다. 입니다. 3억, 4억. 이런 식으로 우리도 계산해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금액, 가장 큰 금액. 3개월, 2년. 요걸 딱 가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큰 애도 기억. 그래서 기억님 이것도 꼭 내볼 만하다는 겁니다. 벌써 뭐 계산해 보세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입니다. 요 정도만. 음? 어떤 거요? 아까? 증감 청구, 아, 그건 1년마다. 그건 1년마다입니다. 1년마다. 근데, 갱신 요구, 그건 2년에 5%. 자, 이렇게 갑니다. 아, 그것도 자꾸 헷갈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의신탁도 우리 이제 케이스 문제로 자꾸 우리 법령에서 나오네요. 한번, OX. 자, 이자가는 이제 거의 안 내고 있는데, 자, 하여튼 등기, 신탁자 갖고 있던 거 수탁자한테 바로.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고, 여기 매매 안 하고, 바로. 그러면서, 그럼 니 거 찾아와. 명의 회복. 거기 취득 주장에서 이자가는 명의회복이 맞습니다. 명의회복 찾아와라. 신탁자야 네 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탁자가 팔아치워버렸습니다. 제3자한테 횡령죄가 성립할까 안 할까요? 하죠. 그렇죠? 맡겨놓은 거니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행강제금 안 찾아오면 신탁자 이행강제금 얻어맞고 자 그럽니다. 그 다음에 3자간으로 와볼까 등기형 등기가 되는데 신탁자가 지 앞으로 등기 안 해. 그러면 자 먼저 무효가 되는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자꾸 신탁자 매수인 그러면 안 됩니다. 매도인 꼼짝 않고 있잖아요. 여기 가루처럼 소유권자 매도인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그 매도인 자리 어찌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취득이 매도인 대위 매도인 자리 앉죠. 신탁자야 게임입니다. 안 찾아와 이행강제금 때릴 거예요. 그리고 수탁자가 팔아치워버렸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고 했다가 판례로 바꿔버렸다? 안 한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신탁자 안 찾아오면 실명등기 안 하면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10에서 20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약형 보실까요? 계약형은 매도인이 선이고 그리고 수탁자가 돈을 받아서 살 건데 여기 등기가 어떻게 된다? 유효. 거래안전 생각해야죠. 수탁자 줘버려죠. 신탁자 골탕 먹게. 그러니까 유효. 근데 여기는 무슨 대위일까요? 아니 지가 뭐 사다가? 아닙니다. 부당. 팔고 나면은 내 돈 내나 수탁자 얘기입니다. 3억 주니까 그 3억이 들어왔네. 부당이득 반환 구술할 겁니다. 그리고 횡령죄가 성립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다. 수탁자 안 해. 나 팔아치워. 이행강제금 있다 없다? 여기는? 여기는 없다. 여기는 없다. 그죠? 못 찾아가죠. 수탁자 유효. 수탁자 유효. 신탁자 못 찾아가잖아요. 이행강제금 없다. 수유 없다. 그래놓고 젖줄 일 없다고. 애들 다 키웠다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년 갔다 점유 그러면 여기서는 신탁자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까요? 수탁자한테 인정될까요? 우리 법령은 점유취득시효까지 나왔대요. 20년 경과. 누가 자주 점유하고 있을까요? 사자가 맡겼다 돈 줬다. 그죠? 신탁자. 수탁자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냥 명의만 돈 받아서 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탁자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 없어요. 우리 제3자는 아주 눈물 나 선악까지도 불문해 유효.
적극가담은 무효요. 이게 보여야 돼.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볼까요? 등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진정명예회복 주장하여 등경인데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진정명예회복? 아니오. 게입니다. 누구 자리에 앉아라? 매도인 대위이겠다. 이건 이자가 아는 게입니다. 그래서 1번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등경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제3자인데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된다? 안 한다. 게입니다. 판례 바꿨어. 그 다음에 3번 계약형 돈 받아서 샀네. 명신탁 경우에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고, 근데 계약형이 그래요. 신탁자는 매도인 대위를 지금 계약형이라고 하니까요. 돈 주고 위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완전 이상해. 이건 등기형이요. 다 등기형입니다. 계약형은 아니요. 그렇죠? 매도인 선이면 수탁자한테 소유권이 있고,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되고 오게입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명의수탁자 돈 받고 샀다는 수 계약경 서로 친해서 위임명 매도인 선이라고 해도 등기가 무효라고요? 등기 유효. 거리 안전 때문에 넘어가야지 이게입니다. 그리고 형벌도 자꾸 내봤습니다. 신탁자는 얼마라고요? 5년. 그리고 5년에 얼마라고요? 2억. 3억이 아니라 2억 오게입니다. 오이 그러자. 오이 먹고 3일짜리 오이 먹는다고 했구만. 오이. 오이 게임이다. 오이 게임이다. 그 다음에 수탁자 얼마라고요? 3년에 1억. 그죠? 3일짜리 오이 먹는다. 요 신탁자 수탁자가 둘이 게임이다. 오이. 오이입니다. 놀래갖고 오이 게임이다. 그 다음에 주의 방조죄 옛날에는 처벌했는데 방조죄 처벌 없다. X. 뭐 1년에 3천만 원인가 있었는데 방조죄는 없애버렸습니다. 방조까지 처벌하는 거 너무 심하잖아. 둘만 교도소 보내면 되지. 그입니다. 과징금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얼마 내에서 30%만 기하시고요. 뭐 5, 15 이렇게 가는 거 쓸데없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실명등기 안 하니까 첫 번째 10. 근데 또 이행강제금 얻어맞고도 또 등기를 안 했어. 그러면 20. 그렇죠. 2. 이행 강제금 이 숫자 이 생각나야죠. 20%. 요놈 내면 어렵다. 기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경매. 자, 경매는 이제 순서만 잘 기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경매 신청 채권자가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이런 것도 잘 안 내고요. 경매 시작됐다. 경매 개시 결정 갑구에 임의 경매, 강제 경매 개시 이렇게 나옵니다. 매각 준비 현황 조사 집행관한테 감정 평가사한테 돈 주고 저거 건물 얼마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매각 공고. 자, 간단히 보고요. 자, 사겠다, 팔겠다, 팔겠다고 내놓습니다. 자, 5번부터가 중요하네요. 매각길 때 입찰 보증금은 얼마 갖고 가야 돼? 매수 신청대 할 거잖아. 최저 매각 가격. 자꾸 신고가래. 응찰가래. 아니요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 정해졌어. 그리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이 매각길 정길. 작년도에 나왔네요. 뭐 매각길 때 농지증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매각 결정 길 때. 매각 결정 길 때. 농지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4일 만에 발급되니까요. 빨랑 받아서 바로 내라. 낙찰 받고 나서 나섭니다. 그 다음에 항고 불만 있으면 따져. 근데 낙찰 금액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낙찰자한테 대한 불만이니까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 대금 또는 매각 대금. 요 낙찰 대금입니다. 요것도 꼭 시험문제 나왔었고요. 잔금 내면 소유권 취득. 근데 대금 지급 기일이 맞다고 기한이 맞다고요. 기한. 네, 아주 한이 소리입니다. 기한. 기한이 맞습니다. 길 말고 이거 심하게 내봤고요. 배당.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등기했다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고 잔금. 187조가 있잖아. 8번. 잔금 납부로 소유권 취득했어. 그리고 가스통만 붙들고 있으면 인도명령. 잔금 납부로도 빨리 해라. 6개월 이내. 6개월 지나버리면 명도소송. 쓰러져. 그리고 우리 배당 순서가 가끔씩 나왔습니다. 경매 비용 가장 빠르다. 필요비, 유익비. 1순위 주택보. 여기 이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최우선 변제가 임금. 정말 식구들 다 쫄쫄 굶고 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다음에 재보상금. 이런 것들은 1순위. 그리고 2순위가 당해세입니다. 근데 당해세인 게 취득세 아니고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거 막 세법에서 나온 적 있습니다. 상속증여 그 네 개입니다. 상속증여세까지. 그것도 당해세라고 합니다. 양도 말고 부가가치세 말고 그건 당해세 외역입니다. 가끔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3순위가 이제 당해세 외. 그럼 이제 거기는 맞는 겁니다. 취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전세권, 뭐 저당권,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 4순위는 2순위 제외. 자, 그리고 이제 5순위는 법정기를 좀 늦은 거. 그다음 이제 공과금 이렇게 늦습니다. 6순위.
그다음에 나머지가 그냥 일반 채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 신청 내리는데, 먼저 등록 신청은 누구에게 등록 신청할까요? 지방 법원의 장. 자, 이미 막 첫 대째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여기도 여권용은 사진이고, 그리고 5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등록 신청할 때 보증 관련 서류가 먼저 필요해요. 저기 중개업은 아니더만 분사무사 오피스사입니다. 보증 설정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 신청 때. 그 다섯 번째 꼭 밑줄에 나왔던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가 2만 원, 3만 원, 합의 5만 원. 공인중개사는 2만 원이고, 그리고 법인은 3만 원이고 입니다. 별로 안 중요하고. 나온 적은 없었고. 그다음에 자, 등록 기준 경매를 잘 볼까? 경매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누가 지정하는 기관? 법원 행정처장. 요것도 이미 나왔었고. 그리고 임원 사원은 교육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봐도 대표자만 아는 게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맞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 2억, 개업 공인유사 1억. 자, 똑같고. 저기 중개업하고. 그리고 등록증은 얼마 이내에 줄까요? 14일. 14일계입니다. 요것도 가끔씩 내봤습니다. 그리고 서면 매수 신청 대리나 확인 설명서 몇 년 동안 보존할까요? 여기는 5년. 5년밖에 없습니다. 사건 카드. 그 다음에 영수증은 여기 이제 서식 작성해서 주는데 보존은 또 없대요. 보존은 게입니다. 여기는 아직 안 내봤는데 X. 하여튼 작성해서 교본하라고 합니다. 우리 법령에는 영수증 없더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는 법원 행정처 장한테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법원 행정처장? 아니요. 지방법원의 장계입니다. 우린 저기 대전 갈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지방법원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경매, 지방법원의 장이라고요. 또 경매, 법원 행정처장. 그 둘이가 엄청 헷갈리게 저기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등록 신청할 때 교육받으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법인의 대표자 정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 안 나와? 계속 임원, 사원, 전원은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40선 이수해야 된다? 아니다. 누구만? 대표자만. 대표자만입니다. 그리고 보수는 어찌 한 번도 안 해봅니다. 권리 분석. 하여튼 50만 원. 근데 3개까지는 50. 막 4개, 100개, 1000개, 10,000개도 해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1개당 5만 원. 만약에 권리 분석 5개 했다. 얼마일까요? 이제 산수가 안 되네. 60. 3개까지가 50이고 2개 더 했고 250 개입니다. 계산이 안 되고 이제 막 산수가 안 되네. 산수가 입니다. 그다음 매수인 결정 나면 감정가 최저매가 그죠? 1 개입니다. 그리고 최저매가 가격 얼마? 1.5. 감정가는 시세 근접하니까 큰 금액입니다. 건엄한 때는 적게. 자, 적은 숫자니까 글자 수 몇 개 안 되니까 1. 최저 매각 가격 글자 수 많잖아요. 1.5. 더 하자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 결정이 안 나면 50. 근데 교통비 얼마입니까? 30, 50 그러면 관광차라도 불렀냐?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매수인 결정이 나면은 감정가 1.5? 아, 1%입니다. 1%.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자계약. 전자계약도 한 문제가 납니다. 종이가 없어져, 종이가. 그게 이제 전자계약. 조금 뭐 작년도에 바로 그냥 쳤는데 어렵게 나오긴 했었는데 하여튼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종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쌓인 우리 공인인증서 갖고. 네, 공인인증서가 그냥 은행에서 쓰는 무료가 안 되네요. 그입니다. 그래서 범용, 특수목적용, 사업자용 이런 걸 좀 돈 주고 좀 사야 돼.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래 당사자가 본인들이 휴대폰 하다 휴대폰은 좀 필요할 겁니다. 필요해서 인정을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뭐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혜택 확정일자가 무료로 정말 무료입니다. 600원 안 들어가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자동 부여되니까 엄청 편해. 우리 이제 임차인 쪽에서 좀 알면은 막 요걸 막 해달라고 막 떼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 또 매수인 쪽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대출 우대금리가 약간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 싸요. 자,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우리 아주 귀찮게 하니까 얘기는 하지 말고 시험용으로만. 그 다음에 장점. 이런 것들 꼭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에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시도지사는 그분 아닐 건데 등록관청은 아닐 건데 국장.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의 계약 신고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 말고 게임다.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 하여야 한다.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아, 여기 거래 계약은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장 이렇게 나와 있죠. 국장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 되니까 여기는 구축 운영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여야 한다. 여기는 할 수 있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2번 전자계약이 서명이 완료된 후에도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입니다.
그죠? 완료되기 전에. 그러니까 신경 써라. 그입니다. 다시 불러와갖고 다시 해야 될 건데, 다시 해야 되니까 수정할 수 없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한 개업공사에 한해서만 전자계약 체결할 수 있다. 그죠? 요거 맞습니다. 가입을 꼭 해야 됩니다. 가입. 자기 국토교통부에 가갖고 가입해야 돼요. 가입 없이는 절대 이용 안 돼요. 그입니다. 하여튼 우리 매수인들, 임차인들이 이것만 요구하면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도 요 시스템에 회원 가입하고, 이건 아주 애매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발급받으면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죠? 있다가 맞아요. 있다가 맞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해요. 자, 왜요? 또 잊지 말고입니다. 왜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요걸 그냥 한 방에 그냥 40문제를 거의 뭐 빠진 것도 없습니다. 요놈 아주 주구장창 패면. 패면은 90점 안 맞으면 내 머리가 이상할 정도니까. 네, 그 정도니까 잘한 법입니다. 정말 요거 이제 아주 꼼꼼하게 보면서 이제 많지도 않을 겁니다. 처음에만 좀 시간 가지. 요거 그냥 요거 한 5분이고 한 10분이면 그냥 요거 그냥 장 아주 그냥 선풍기 날리면 그냥 바로 넘어갈 정도로 금방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째려만 보시면 됩니다. 공업용 선풍기도 사고 막 돌리라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선풍기는 하루 내내요. 아예 그냥 날려도 안 돌아가니까 큰 거 사다가 이거 자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모의고사 한번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